여기는 36대학교입니다. 36은 18인데 37에 21. 죄송합니다. 어찌 보면 인서울 가장 끝에 있는 대학교예요. 보시다시피 학교 앞에 비닐하우스도 보이고, 길 건너면 경기도 남양주, 경기도 구리시를 걸치고 있을 정도로 서울에 정말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대학교거든요. 저희 캠퍼스 맵이 보이니 캠퍼스 맵부터 보고 가야겠다. 여기 이렇게 커다란 캠퍼스 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이제 절대 금주 구역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원래는 흡연도 안 됐는데, 흡연 같은 경우는 흡연 부스가 생겨서 그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요. 또 특이점이라면 36대는 이제 제7일 안식일 교라는 종교인데, 이제 교단 교리상 학생 식당에서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해요. 학생 식당에서 파는 고기는 콩고기, 밀고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교 색이 짙다면 짙은 그런 대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학교 축제 기간에도 술은 당연히 마실 수가 없어서 축제가 뭐 사실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요새 다른 대학들도 축제에서 술을 팔지는 못하지만 학교 앞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서 마시긴 하는데, 이제 36대는 그런 것조차도 불가능해서.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연예인도 학교 축제에 온 적이 없었는데 2018년부터 조금씩은 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학교에서 허가받지 않은 OT랑 MT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이유는 음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데, 과에서 우리끼리 MT 가자 이런 게 막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학보다 교칙이 굉장히 좀 깐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조금 지나니까 36 중고등학교가 보이네요. 36대 캠퍼스 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서울에서 11번째 큰 규모고, 근데 이제 사실 교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 외지에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약간 직접 오는 지하철이 없어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석계역, 케릉이구역 이런 곳에서 학교 셔틀버스나 아니면 일반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제 36대가 예전보다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게, 옛날에는 정말 그냥 서울 외지에 있었다면 이제 이곳 앞에 뭐 별내 신도시, 갈매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학교 주위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36대를 아예 처음 들어와봐서 진짜 신기하다. 학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보이네. 제가 오늘 주말에 왔는데, 주말에 와도 학생이 원래 조금은 보이는데 아직까진 한 명도 안 보이네. 그리고 이게 버스를 통해서 학교 정문에서 내려도 지금 학교 안까지 쭉 걸어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일반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면 정문에서 학교 안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를 들어오면 100주년 기념관이 보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오, 근데 이게 규모가 되게 웅장하네.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신학관입니다. 이거 되게 미국에 있을 법한 그런 건물이거든요. 참고로 미국은 안 가봤어요. 미국 대학 건물 같다는 느낌이 좀 든다. 그리고 앞에는 저렇게 주차장들이 있고요. 와, 근데 진짜 학교가 엄청 조용하다. 학생은 정말 한 명도 못 봤고, 조금 이제 동네 주민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이고, 학교에는 학생이 아예 안 보이네요. 그리고 좌측에 스미스관이라는 건물이 보입니다. 예전에 저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타워실 있던 건물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가정집 같은 외관을 하고 있는데 대학 건물입니다. 근데 캠퍼스 되게 넓고 좋다. 또 평지이고,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공기도 되게 좋아요. 처음으로 학생들을 봤다. 무슨 모임을 하고 있나 보네. 이 건물은 사무엘관입니다. 건물 이름들에 종교적 색채가 묻어있네요. 이 건물은 36대 레지던스 홀입니다. 이제 기숙사겠죠? 시설은 굉장히 깔끔해요. 지어진 지 조금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정갈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좌측으로는 진입금지고 직진으로 가볼게요. 이 앞에는 세이 교회, 방문을 환영한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세이 교회인가 보다. 저 뒤에도 저렇게 기숙사동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곳이 36대학교의
세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라고 크게 써있습니다. 아 이렇게 교회 반대편에는 영문으로 쓰여있네. 이제 제7일이 이제 세븐 7번째 날인데 그게 이제 토요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주일 이 일요일이라면 삼육대에서는 토요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살렘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CU 되게 이쁘다. 그리고 이제 삼육대 교리인 제7일 안식일의 경우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육대 CU는 토요일에 문을 닫는데요. 쉬어야 되는 날인 거죠. 토요일에 영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의 이름이 뭘까? 캠퍼스가 진짜 미국 같아요. 미국 안 가봤지만 제가 유럽은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느낌은 아니고 이제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 보이는 그런 풍경 있잖아요. 한적한 미국의 그런 주에 간 그런 기분입니다. 아 세이가 있으시구나. 36 어드벤티스트 유스의 약자였습니다. 나는 36에서 SAY인 줄 알았어. 이곳은 36대 음악관입니다. 굉장히 아담하네요 건물이. 건물 자체가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입구에서 봤던 백준영 기념관을 제외하고는 이제 막 엄청 커다란 그런 건물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건물은 아직 못 봤어요. 이게 아까 내가 본 백준영 기념관 뒤쪽인가 보다. 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네. 아 여기 이렇게 뒤쪽 공터인데 되게 한적하고 여유로워 보이고 좋다. 오 이쪽에도 웅장한 건물이 보인다. 아 여기에 학교 안에 마을버스도 다니나 보다. 갈매 구리 방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아 여기가 학생들 스쿨버스 타는 데인가 보다. 사실 왜냐면 정문대에서 나가서 타기가 좀 멀거든요. 여기가 이제 36대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타는 곳. 뒤에는 저렇게 창업교육센터가 보이고. 오, 이 건물은 엄청 뭔가 웅장하네. 성교 70주년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N주년 기념관이 전체적으로 웅장하네. 기념관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우측은 아까 입구에서 보였던 백준영 기념관이고 좌측은 중앙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건물은 아트앤디자인관이라고 합니다. 아 앞에 아트앤디자인관이 있고 뒤에 저렇게 디자인관이 따로 또 있네. 디자인 실습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처럼 보여지는데 이곳은 원예학과 온실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온실 있는 대학교는 제가 가본 곳 중에서 건국대 밖에 못 봤거든요. 고대도 있나? 고대 이공계 캠퍼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이제 원예학과 학생들이 실습 같은 걸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긴 하죠. 이제 인서울대학교라고 사실 잘 실감이 안 나는 그런 풍경이라. 이쯤 되면 캠퍼스를 거의 다 돈 느낌적인 느낌. 이 건물은 제2과학관이라고 합니다. 저 건물은 36대 평생교육원 건물입니다. 36대 부설 유치원도 같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꽃마차가 계속 보이는데 제가 최근에 영화 미드소마를 봤거든요. 그래서 살짝 무서운 느낌이 나네. 이 건물은 제2과학관. 그리고 지금 저쪽이 소문이에요. 결례신 도시가 얼핏얼핏 보이는 것 같고 아마 학생들의 주된 상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정문 쪽은 아까 보셨다시피 큰 대로가 자리 잡고 있고 상권이 생기기 힘든 조건이라. 그리고 이게 학교가 작아서 그런지 36대 음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음악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하는 소리가 캠퍼스 내에 엄청 크게 울려 퍼진다. 지금 음악관이랑 꽤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음악 소리가 여기까지 나요. 이 건물은 중앙도서관입니다.
사실 입구 바로 앞에 있는데 제가 한 바퀴 돌아와서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게 됐네요. 최태원 목사 기념 도서관이라고도 써 있고, 그리고 학생회관 대학 1자리 본부 건물도 보입니다. 학교 입구 쪽에 좀 학생 편의시설이 몰려있다,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일자리 본부 이런 것들이 몰려있고, 제일 멋있는 건물을 제일 마지막에 봤네. 이게 안쪽에 완전 숨어있었구나. 이 건물은 다니엘관, 요한관, 박물관 세 개가 합쳐진 건물인가봐요. 이곳은 36대 운동장입니다. 꽤나 규모가 널찍하죠. 우선 36대 캠퍼스 투어는 끝이 났어요. 캠퍼스를 요약하자면, 솔직히 얘기하면 주소만 서울이다. 캠퍼스에 오기까지의 이제 난이도나 또 캠퍼스 풍경,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은 사실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가깝다 라고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캠퍼스만 또 보면은 캠퍼스 수준은 굉장히 좋아요.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건물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조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캠퍼스 자체는 괜찮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36대를 다니면 굉장히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술도 못 마시고,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는 건 좋긴 한데, 또 흡연자 학생이 있다면 또 그거 나름대로 불편할 것 같고, 종교색이 군데군데 보이기는 하는데 대학교 규칙이 살짝 타이트하다 보니까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조금 타이트한 대학 캠퍼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36대 캠퍼스 투어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학교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박.